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여기는 이제 한국의 강남 같은 거 학군이 좋아서 이제 그 집 가격이 좀 높은 편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혹시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 여기는 근데 제가 생각하면 한국의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네. 그 사이즈에 비하면은 예, 저 미국 여기 집이 그래도 더 싼 것 같아요. 지금 가는 곳이 바다입니다. 델마. 유명한 바닷가 중에 하나예요. 빌 게이츠의 별장, 몇 번째 별장인지 모르지만 한국은 부동산 이슈가 정말 민감한 이슈잖아요. 정권이 바뀌거나 뭐 정책이 바뀌면 가격이 급등하거나 또 폭락하거나 업다운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미국 부동산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의 집들 몇 개를 보여드리고 또 어떤 집이 어떤 가격 정도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밖에 나왔습니다. 한국도 빈부격차가 좀 큰 편이잖아요. 그 동네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다른데 과연 더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은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집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도 같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국 집 하면은 어떤 느낌의 집들이 떠오르시나요? 아, 2층 주택, 뭐 층고도 높고 차고도 있고 약간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한국인 부동산 에이전트 분 한 분을 모시고 부동산 여러 개를 투어해보려고 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샌디에고 부동산 에이전트 김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둘이 같이 여러 가지 집들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집은 이렇게 생긴 집이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연식은 1987년도에 지어졌고요. 철창문으로 하나가 더 되어 있습니다. 아, 미국은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집에? 안 벗고 들어가죠. 안 벗고 들어왔는데 이 집은 네. 아마 여기 이제 집 했던 사람이 뭐 동양인일 수도 있고 아마 신발을 벗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벗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벗어줘야 됩니다. 신발을 대부분 안 벗는데 여기는 이런 데가 있어요. 이제 벗거나 아니면 청소를 해갖고 이제 벗어달라고 요청한 데가 있습니다. 밖에서 여기. 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또 옛날 이제 집이긴 하지만 이제 하이실링이라서 조금 더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요 위에 창문을 보면 좀 이렇게 알치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어갖고 좀 이렇게 더 독특하고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층고가 진짜 높네요.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는 이제 다이닝. 가족끼리 식사하는 주방인 네네. 거죠? 여기 이제 포멀 다이닝이면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이닝도 있고 여기 수납장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팬츄리라고 하죠. 그래서 음식 네.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 그리고 이쪽은 키친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이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천장 등이 있고요. 네. 요즘은 이제 리세스 라이트라고 그래 뭐 이렇게 동그란 게가 이렇게 있는 형식으로 이제 바꾸죠. 스토브는 삼성 거네요. 아, 여기서도 예, 삼성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LG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백 야드인데요. 백 네. 야드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여기가 꽤 넓어요. 그리고 밖에도 여기서 앉아서 밖에서 이렇게 파티 같은 거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창문들이 요즘 2층 창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네. 아직 1층 창. 샌디에고는 그래도 날씨가 막 익스트림하진 않으니까 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의자도 4개고 저기도 4개인 거 보니까 4인 가족. 4인 가족 정도. 그리고 다른 데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방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해프 베스만 있어요. 해프 베스라는 거는 이제 샤워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 샤워나 목욕하는 곳이 있으면 풀 베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아. 여기는 붙어있는 차고 바닥은 그래도 코팅을 한 번 돼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실제 문보다는 네. 차고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거의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요. 장보고 이제 딱 짐 갖고 와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요. 근데 여기는 운전을 워낙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는 네. 이제 차고는 거의 많이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에 네. 방이 3개 있는데 그래서 풀 베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거의 같은 사이즈. 여기 스테이징을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되게 예쁘네요. 네, 여기 있으면 정말 바로 침대에 눕고 싶네요. 이게 전에 살던 사람이 이러고 아니에요. 거예요? 이건 이제 스테이징이라 그래서 집을 팔 때 네. 이제 그런 스테이 가구만 빌려 대여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고 하는 거를 돈을 따로 내셔야 합니다. 새 집을 분양받을 때도 모델룸을 보잖아요. 그럼 너무 예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 싶은 마음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스테이징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있고 없고라 집을 보는 게 되게 달라요. 무조건 해야겠네요. 그런 집을 네, 팔 때. 하면은 그거 한 만큼 뽑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 오피스 용도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꾸며놓은 거죠? 다. 그렇죠. 이거 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 발코니처럼 이렇게 있는데 네. 그래서 아래에 있으면 뭐 얘기하기도 편하고 누가 왔는지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프라이머리 베드룸입니다. 안방인데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런 안방을 마스터 베드룸이라고 했어요. 그게 약간 노예의 산물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스터 이런 말을 안 쓰고 이제 프라이머리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프라이머리 베드룸입니다. 스테이징을 또 잘했고 또 이 집 자체가 이제 창문도 이렇게 있고 네. 되게 예, 밝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둡지 않고 방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이즈도 괜찮고요. 여기 클라젯이 이쪽에 쭉 있고요. 거울을 달아놔갖고 방이 더 크게 보이게 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신 것 같아요, 집주인이. 그리고 여기 작은 또 클라젯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저기는 아마 와이프분이 쓰고 여기는 남편분이 쓰지 않을까? 이게 언제 지어진 집이라고 할까? 1987년도예요. 엄청 한국 사람들 들으시면 다 놀래요. 허, 그렇게 오래된 집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여기 다른 지역 가면 50년대, 60년대 집에서 100년 된 집, 1800년도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제 그런 네. 집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데도 있어요. 약간 이제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네. 밖에를 함부로 못 고쳐요. 이제 그렇게 지정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약간 재산세 혜택도 받고 그래요. 동부는 이제 100년, 200년대 그런 집들도 많아요. 거기 이제 벽돌로 짓고 네. 여기 캘리포니아랑 이제 좀 매테리얼에서 좀 다르긴 한데 거기는 또 이렇게 된 거로 전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여기는 이제 카멜빌리라고 그래서 이제 네. 한국의 강남 같은 거 학군이 좋아서 이제 그 집 가격이 좀 높은 편이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전문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좀 이제 학군이 너무 세서 치열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또 아이들이 이제 공부 쪽으로 약간 그런 이제 좀 챌린지가 되는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는 곳입니다. 미국도 학군이 많이 중요한가요? 그 집값 영향이 있어서. 아, 여기서도 이제 민족별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제일 이제 학군을 선호하는 민족이 제가 볼 때 이제 인도.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네. 한국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백인 여기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 이렇게 막 치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동네에 또 에이시안 네. 쪽에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데 여기도 학원이 있고 사교육이 있고 그런가요? 한국처럼 여기서도 안 한 사람도 아는데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좀 에이시안 사람들은 뭐 학구열이 좀 이렇게 높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또 뭐 여기 수학 학원이나 보내기도 해요. 예,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많이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여기 미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배우는 학원들이 음악이나 운동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하고요. 네. 왜냐면 여기 대학교 가려면 그런 이제 특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쳐주기 때문에 네. 한국처럼은 뭐 영수 뭐 이렇게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봉사 같은 거 그런 점수 같은 거나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식으로 이제 대학을 갈 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따지는 것 같아요. 꼭 영수가 아니라 뭐 운동을 좀 잘한다든가 내가 음악을 좀 잘한다든가 그래서 네. 그런 것 쪽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학군 말고도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데 좀 어떤 요소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랑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좀 시원하고 아마 이 집에 에어컨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혹시 여기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집에. 아, 여기는 이제 1.7 밀리언. 1.7밀리언이 네. 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 한국의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네. 그 사이즈에 비하면은 예, 저 미국 여기 집이 그래도 더 싼 것 같아요. 한국 집에 제가 아파트 가격 보고 그냥 얼마 안 되는데 한 층의 가격이 막 10억, 20억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면 여기서 예, 그냥 싱글홈을 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정원도 있고 게러지도 네. 있고 주택이 한 20몇 억이면은 근데 그래도 비싸긴 하네요. 여기도 한국처럼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월세를 받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가 사게 되면 프라이머리 레지던시가 되는 거고 집을 두 번째 투자 욕적으로 해서 렌트를 준다. 그럼 두 채 세 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좋은 거는 이제 재산세가 집이 한 채가 있든 두 채가 있든 그냥 그 집값에 대해 있어요. 그래서 두 채를 갖고 있다고 내가 재산세를 더 많이 내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 집 가격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제가 이제 두 채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훨씬 높아지고 세 채면 더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그냥 그 집 사는 거에 각각 그만큼만 내기 때문에 더 높아지고 두 채를 갖고 있다 세 채를 갖고 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훨씬 합리적이네요, 그럼 여기가.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그런 걸 갖고 싶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이유기도 하고요.
한국인 분들이 실제로 여기 많이 와서 집을 사시나요? 네, 많이 사셔. 자녀분 나중에 뭐 그런 것도 위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베케이션 홈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렌트 줬다가 뭐 이런 싱글하우스 같은 경우는 단기 렌트나 에어비앤비 네. 뭐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울었을 땐 이제 지낼 수도 있겠죠. 수를 봤는데 네네. 중국인들이 집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솔직히 이 카멜벨리 학군이 좋다 보니까 아까 네. 전에 이제 학구율 높은 민족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인인데 네. 예, 솔직히 많이 있어요. 많이 사요. 거기는 이제 캐시로 그냥 이렇게 사는 중국인들도 엄청 많아요. 흐름으로 그냥 밀리언 네, 달러 넘게를. 예, 그러니까 그 중국에 이제 몇 프로 안 되니 인원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엄청 많으니까 좀 학군 좋다 이런 데는 이제 엄청 많이 삽니다. 솔직히 여기도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집들이 엄청 많고 그 중국인들이 집값을 올려놓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아, 그럼 월세를 내도 중국인들한테 내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이쪽에 많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렌트를 찾을 때 중국 사람들이 집주인 경우가 많기도 해요. 네, 투자들이 지원에. 많으니까. 네네네. 중국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집 하나 사도 그 집값이 오르면 네. 집 오른 만큼을 또 내가 캐시아웃을 해서 그만큼 또 다운페를 내고 또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늘러간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 되게 부동산 가격이 대통령이 바뀌거나 네. 뭐 정책이 바뀌면 막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혹시 미국도 좀 그런 느낌인가요? 아,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보다 제일 큰 게 아마 이자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비드 기간 동안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자율이 정말 몇십 년 만에 이제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되게 낮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집값 금액이 높아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샀고, 아무래도 이제 약간 그 정치인들이 그런 이자율을 갖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선거가 좀 끝나면은 또 이제 이자가 이번 주에도 조금 드랍한다는 얘기 있고,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또 기다리는 바이어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집은 더 오를까요? 이 집, 나중에는 오르겠죠. 외국인들도 미국에 집을 사는 게 좀 가능한가요? 쉬운 건 아니지만은, 이제 어쩔 때 외국인 융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바뀌는데, 지금 외국인 융자가 가능해요. 대신 여기서 사는 사람보다는 이자율이 높아요. 가능하고 캐치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정도의 집이 170만 달러 정도면 20몇억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합리적인가요? 서울은 집 중위값이 한 10억 전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학군이 좀 좋은 동네에 있는 이 정도의 집은 170만 달러 정도 하네요. 한국에 있는 또 서울에서 학군 좋은 동네랑 비교하면 또 집의 전체적인 사이즈나 또 퀄리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두 번째로 저희가 가볼 집은 여기보다 훨씬 비싼 바닷가에 있는 엄청 멋있는 집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 번 놀라실 거예요. 집에 놀라고, 가격에 놀라고, 동네에 놀라고 같이 가서 한번 보시죠. 미국은 도로가 참 넓네요. 여기가 또 옛날 그런 동네라서 좀 넓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에도 댈 수 있고 그래서 좀 약간 네. 옛날 그런 동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당 있어봤자 굳이 갈 너무 바쁘거든요. 마당에서 즐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도 공부시키고 점점 그렇게 돼가니까 네, 그렇게 없어도 안전하지 않은 동네는 집에 쇠창살이 있어요. 창문마다 종도둑이 많으니까.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킨더에서 3학년까지만 있어요. 저기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40%가 한국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전체 그리고 60%가 이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예. 여기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직업 분들이신가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죠. 뭐 의사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연수 오신 분들이 많아요. UCS나 USD 법률가. 근처에도 판사님들도 몇 분 오고 계시고요. 지금 한국에서 오신 판사님들, 예, 변호사님들 연수로 이렇게 1년 뭐 이렇게 혹은 2년 그렇게 오셔서 계신 분도 있습니다. 다 지금 다 카멜벨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 분이 한 두 분이 판사님 계신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싫어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여기 사시면 여기 와서 일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심해시가 시작이면서 자녀들 때문에 다 오는 거긴 한데 가족과 마음껏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일하고 바쁘니까. 네. 너무 좋죠. 자녀 교육은 여기가 훨씬 좋으니까 방학 때도 못 놀러 가고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방학 때 캠핑 가고 놀러 많이들 가고 하니까 날씨도 그리고 너무 이제 좋으니까 놀러 다닐 곳도 많고 바닷가도 너무 가까우니까 바다만 가도 그냥 너무 힐링이 되니까 네. 지금 가는 곳이 바다입니다. 델마 지금 유명한 바닷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집
집값도 이제 부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바다 가까운 집들이 좀 비싸죠. 아. 비싸고 델마 지역에는 빌게이츠의 별장 몇 번째 별장인지 모르지만은 별장도 하나 있어요. 예. 새로 지은 예. 빌게이츠가 별장이 여기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렌초 산타페 쪽에 하나 있고 여기 바닷가죠 델마 쪽에 하나 있어요. 알았었는데 거기도 사이즈가 한 6천 스퀘어피 정도 꽤 컸던 건 모던하게 된 집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나 보여드릴 집은 또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사이즈도 커요. 5천 넘는 스퀘어피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 다시 지은 집이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됩니다. 가격이 14? 14밀리언입니다. 140만 불? 여기 한국 돈으로는 글쎄요. 미국은 좀 바닷가에 있는 집이 가격이 비싼 편인가 보네요. 한국은 바닷가라면 시골 느낌인데. 그래요. 거기도 이제 바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바다냐. 여기는 좀 이렇게 또 예쁜 바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구름함 좀 없죠. 거의 파란 하늘이 everyday. 겨울에는 좀 비가, 눈 대신 비가 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때 빼고는 거의 다 이렇게 파란 하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높은 건물들이 이제 다운타운 쪽 빼고는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쫙 트여 있는 느낌 주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샌디에고는 정말 살기 좋기로 이렇게 손꼽는 도시이기도 해요. 일단 날씨가 제일 크고요. 여기가 이제 여름에도 온도가 올라가도 습하진 않거든요. 특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되게 차이가 많아요. 여기 보면 바다가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새로 다 지금 짓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저희가 보는 데가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LA나 얼바인 쪽에 있다가 요리 내려온 사람들도 샌디에고 오면 공기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한국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또 많잖아요. 그리고 네. 건강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요양 쪽으로도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기가 세계에서도 유명한 휴양지인데 샌디에고가 겨울에도 보면 이제 바닷가에 사람들이 다른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편인데. 이쪽이